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고소공포증으로 아주 고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몸이 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네.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면 혼자서 조폭 6명을 다 해쳤대. 네. 막그 정도로 싸움도 잘하고 몸도 재빠르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그 박통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에도 근무하고 그래서 이 권력도 누려보고 진짜 이 육체적인 힘도 있고. 이런 분인데 어처구니 없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제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이거 높은 데 가면 큰일인데.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거의 막 숨어서 살다시피 이렇게. 하시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잘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몸에 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당뇨니 이런 것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뭐 또렷이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뉴스타트구나. 이래서 이제 미국 각지에 그 뉴스타트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뭐한한 두세 사람 힘을 합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 몇 분들 모셔가지고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뉴스타트 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루는 그 LA에서 좀 떨어진 팜스프링이라는 데가 있어요. LA에서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면 팜스프링, 거기는 완전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인데 거기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시는 아주 착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와서 이제 건강식도 하고 주로 이제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 사막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또 날씨가 항상 더우면서 건조해요. 습기가 없고 그래서 그런지 그 관절염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겨울에. 관절염 환자들 추워지면은 관절염이 심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노인분이 한 열 서너 명 이제 함께 있는데, 근데 그 사막인데 거기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 설악산 케이블카처럼 그 이제 밑에서 케이블카 타고 꼭대기 올라가면 그 사막지대는 더운데 거기 올라가면 추워요. 눈도 있고 완전히 세상이 그냥 딴판으로 바뀌는. 그 경치도 아주 끝내주기에 멋있어. 그런데 이제 이 노인분들이 거기를 자꾸 구경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모시고 갈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분 보고 그 집사님이 좀 모시고 갔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말 듣는 순간에 벌써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큰 높은 산에 뭐를 타고 올라간다? 예, 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다. 그래도 그 못하겠다는 소리를 못 해가지고, 하여튼 갔어요. 가서 표를 살 때부터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 너무너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걸 보니까 자기가 못 가겠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표를 사가지고, 케이블카에 탔는데 막 오금이 저려서 막 죽겠더래. 그래서 그 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설악산은 한 케이블카 타면 한 7, 8분 걸릴 거예요. 거기는 타면 한 20분 걸려요. 아주 높으니까. 설악산 여기는 한 750m 밖에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막, 거기 이제 창문 앞에 서가지고 막 이거 붙잡고, 기도한 거야. 막 무서워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한 20분 동안 막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하는데, 눈을 탁 떴어. 그때부터 하나도 안 무섭더래. 네. 자, 고소공포증은 어디 있어요? 공황장애는 어디 있어요? 어디서 일어난 현상이야? 여기서 일어난 현상이야. 여기서. 네. 여기서 일어난 현상. 여기서 왜 일어나요? 높은 데 가면 갑자기 뭐가 달라져? 뇌파가 달라져 버려요. 뇌파가 왜 달라져? 자,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거식증.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여요? 자기가 뚱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살찌는 거예요. 근데 그 살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소공포증이 놀랍게 기도해가지고 난 거야. 자, 이 노인들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는 데인데, 자기를 믿고 뭐 영어도 뭐 잘 못하고 하니까 표 살 줄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가 못 간다고 그러면 자기 체면도 똥되고 노인들도 실망할 거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니 케이블카 안에서 기도라. 그 참 이 영적인 힘이란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자, 뇌파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뇌파의 싸움이에요. 근데 잡신 악령은 막 내 팔을 엉클어 가지고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팔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정신님이 와서 내 팔을, 잡신이 엉클어 놓은 내 팔을 다시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20분 만에 이루어진 거라. 기도로서. 아시겠죠? 놀랍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런 공황장애도 아무것도 아니죠. 뭐 소근소근 얘기하고 뭐 발자국 소리 우리들 귀에는 잘 들리지도 뭐예요. 들려도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그건 뭐 의식도 하지 않는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막 와 막 굉장한 무서운 소리로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혈압도 떨어지고 막 어지럽고 막 긴장하니까 막 이 모세혈관이 확 축소하면 얼굴도 창백해지고 막 이런 과잉 현상이 예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그분이 우리 뉴스타트에 이제 와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뉴스타트를 할 때 그분이 이제 봉사자로 와 주셨어. 와 주셔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면서 어느 날 참가자들한테 그 자기 고소공포증이 어떻게 나왔다는 간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울려 안 어울려? 전혀 안 어울려.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저게 왜 생겼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하루는 제가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서 제가 그 고소공포증이 생기게 된 그게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원인이 뭐예요? 아 그렇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니까 그럼 애들은 뭐요? 나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것도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악령들의 역사야. 그래서 특히 아이들, 자녀들을 이제 그렇게 항상 두려움에 떨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 후로는 무슨 누가 주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막 그러면 이게 막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꽉 그러니까 폭발해서 나오는 게 이제 공황장애 공포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노 조절 장애증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 갑자기 그냥 뭐요 잡신이 딱 들어와서 내 뇌를 장악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원인이 왜 이분은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과거력이 중요하니까 그분의 그 과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집도 굉장히 부자였어. 부자고 잘 살고 아버지도 막 훌륭하고 가정 불화도 없고 도무지 이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그래서 참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 자기는 모르겠대. 그래서 한 3일쯤 지났어요. 3일쯤 지난 다음에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 박사님 생각이 났대요. 그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느냐.
그 자기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저도 그 어리버리 해가지고 완전히 쑥에 눌려서 어벙벙 했던데, 그게 이제 그 만주에서 뭐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비참한 그 막 정말 공포의 도가니지. 막 언제 기관총탄이 막 이 객차 안에 날아들었지 모르고 막 그래서 막 폭발하고 막. 그런데 그게 원인인데 저는 생각나게 안 나게 안 나. 지금도 안 나요. 그 장면이. 네. 그래서 막 우리 어머니가 막 이불에 막 저를 감싸가지고 막 품에 안고 막. 그 저는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나를 막 그 공포의 도가니 속에 넣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전 기억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니까 그랬구나 그런 거지. 그래서 이분도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3일 후에 이분이 와서 생각이 났대. 그 뭐냐 그랬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힘이 좋았대요. 그래서 철봉에 매달려서 뭐예요 이거? 예, 턱걸이도 막 최고로 잘하고 막. 그래서 항상 자기는 어릴 때부터 힘 자랑을 했대. 예. 근데 이제 그 집에 머슴들도 있고 그런데 머슴들 앞에서도 막 힘 자랑하고. 그런데 이제 마당 한 가운데 우물이 있었대. 우물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5살 땐가 그 우물 안쪽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우물 그 이거 이 뭐라 그래요? 예, 이런 그거를 가장자리를 우물 안에서 자꾸 턱걸이를 했대. 그러니까 막 머슴들이 막 막 기함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겁도 없고. 그러다가 하루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거 했대. 우물 안쪽으로 들. 근데 우물이 깊었대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바깥에서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어떻게 무서운데 뭐 안에 들어. 하다가 하루 미끄러졌대 손이. 그래서 막 그 깊은 우물에 막 퐁당하고 빠진 거예요. 빠져서 서봤더니 물이 바로 여기 오더래요. 위로 쳐다보니까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제 밥대가 됐는데 아 이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머슴들 풀어가지고 다 찾아보러. 그 누가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야. 드디어 한 서너 시간 후에 난리가 났대요. 어떤 머슴이 우물을 내려다보는데 그때 자기가 막 소리. 그래서 끌어냈대요. 그러니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으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보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의식을 잃어요. 왜?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 그렇죠? 까마득하게 높은 곳만 보면 그때부터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본다 하면 막 그때 맺혔던
그렇죠. 그 공포가 몰려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그래서 높은 데만 간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조건 반사적으로, 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영적인 에너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 기도해가지고 산 꼭대기 엘리베이터가 다, 케이블카가 다 도착했습니다. 눈딱 뜨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울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어릴 때. 근데 그런 상태로 이제 제가 살다가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1950년. 1950년이 어떤 해예요? 6.25 사변이 터졌을 때예요. 6.25 사변. 1950년. 그때 뭐, 막, 피난민이 부산으로 몰려와가지고, 막, 진짜 비참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비난민이 서울 사람들이 많았어. 많았는데, 서울 사람이라는 걸한 번도 내가 본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서울 사람들, 서울 애들, 어른들 와서 서울 말을 하는데, 동물은 원숭이 구경하듯이 했다니까요. 막 희한해서 죽겠어. 예, 이리 와봐. 이것들 무슨 동물들인가? 네. 너무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또 코 큰 놈들이 쏠라쏠라 하고 왔는데 이것도 무슨 동물들인가? 그런 때였어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뭐 테레비가 있어요. 뭐 우리밖에 모른다고. 부산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큰일 났죠. 아버님이 돌아가서 버렸으니까. 그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 아들 둘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기술이 있어. 뭐 그때 뭐 취직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뭘 했냐고 하면, 보따리 장사라는 걸 했습니다. 돈 조금 하고, 보재기 하나 있으면 돼. 큰 보재기.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아침 새벽에 부산 국제시장에 가.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봤죠? 그 국제시장 가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도 물건들 뭐 이제 뭐 팔다 남은 거뭐 이런 거 처리하는 거 싸구려 땡 처리하는 거 이제 이런 걸 사가지고 그러니까 뭐 칫솔도 있고 뭐 머리 빗는 빗도 있고 뭐뭐 온갖 거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사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고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서 이제 아는 사람 집에 가서 풀어가지고 또몇개 팔고 거기서 밥도 얻어 먹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 이런 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나는 엄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 그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악령이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엄마는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았다. 나는 고아같이 되었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떻게 돼요? 유전자들 어떻게 돼요?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혼자서 미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마 그 우울증 안 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몇살 때냐면, 아마 7살에서 8살. 그때는 상구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거 어떡하죠? 참 암담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하룻밤에 제가 자다가 겨울밤인데 자다가 조금 더웠는지 이불을 찼어. 그러니까 이불 차고 나면 또 연탄불 뭐예요? 또 죽어가면 또 방이 차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아, 춥다. 이불을 다시 끌어당겨서 덮어야 될 텐데, 또, 그러기는 뭐예요? 싫고, 이러고 이제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세상에, 이불이 저절로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야, 이불이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와서 덮이지? 사실은 뭔데? 우리 어머니가 늦게 와서 아들이 이불을 차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덮었는데, 어머니가 왔다고는 생각도 안 해. 이불이 어떻게 저절로 그래. 그러더니, 이불이 이제 다 덮어졌는데, 누가 내 머리를 싹 쓰다듬어. 세상에,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다정스럽게 쓰다듬어 준 일이 난 기억이 하나도 없어. 누가 나를 굉장히, 뭐예요?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야, 내가 참 좋은 꿈을 꾸고 있구나. 너무너무 좋다. 예. 네.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누가 볼을 이렇게 만지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꿈인 줄로 생각. 근데 좀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흐느끼는 소리야. 그러다가 이런 흐느낌이 들리는가 싶었는데, 여러분, 제 뺨에 뜨끈한 게 떨어졌어.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었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캄캄한데 저를 들여다보고 우신 거야. 그 순간, 와,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잖아!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될까? 그때 좀 유전자 몰랐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는 또 새벽에 나가버리고. 우울증 어떻게 됐게? 다 나버렸어. 그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이 어린 상구의 우울증을 끝내줘 버렸어. 그게 아마 하나님의 섭리 같아. 그렇죠. 어머니 몰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군대 가서 어느 날 어머니하고 단둘이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 그래서 그, 여러분, 내 어머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느낌과 동시에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 두 분, 여기 뭐, 곧 이혼할 것 같더라고요. 곧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강의 시간 중에 손을 잡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싹트네, 싹트여, 내 마음의 사랑이. 이 사랑이 싹트면 생명이 싹트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로, 아, 내가 엄마를 오해해요. 엄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렸다는 악령이 주는 오해가 싹 그치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그 심각하던 우울증이 싹 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에 우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눈물은 제 뺨에 떨어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적셔서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